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입니다. 건물 앞에 펼쳐진 인삼과 고추, 사과, 복숭아. 최근 침수로 썩어버린 농산물들입니다. 피해 농민들의 목소리는 울분,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민 인삼 재배 농가는 6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식들 조금 보태주려고 그거 꾸준히 하다가 다 밀어서 다 썩어 그냥 뽑아보면 푹푹 썩는데 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불쌍해.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내려보내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그 많은 피해를 입어서 앞으로 살 길 막막한 정말 살 이유조차도 잃은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이날 수해 농민들은 전북 무주와 충청 남북도 지역에서 3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집회 후 진행된 농민 대표와 본부 관계자들의 면담장. 무부상 어딨냐고! 어딨냐고! 어렵게 면담은 이어졌고 농민들은 수공 측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3,200톤을 쏟아보면 다 죽는다 소리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하실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가 인재이고 어느 정도가 천재인지 또 기관 간에는 어떤 책임과 역할과 부담이 있는지. 하지만 수공 측의 입장은 농민들의 성난 마음을 보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농사지 하우스도 다 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농사꾼들 진짜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빕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